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스텔라라는 여러분 스텔라 아시나요? 스텔라? 스텔라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스텔라 스텔라 재밌어요. 스텔라는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에 그거 넣었어야 됐어. 그 걸그룹 스텔라 사진에 딱 넣었어야 했는데. 아 제가 네. 진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케이. 네 여러분 근데 형코 아 내가 이렇게 고쳐 내가 이거 넘기면서 하면 되지. 알았어. 네, 여러분 블록체인에서 블록 14 됐네요. 14라서 오늘은 좀 스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SCP가 스텔라의 합의 메커니즘이요. 작업 증명이라든지 자산 증명 같이 SCP를 쓰고요. 그거는 비잔틴 어그리먼트라는 옛날 알고리즘의 바탕, 옛날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바탕을 했어요. 현대화 시켰지만 그래서 스텔라 그다음에 리플이랑도 공통점이 많거든요. 제드 맥켈럽은 예전에 리플을 만든 분이죠. 리플을 만든 사람이 한 가지 재밌는 건 리플 만든 사람이 스텔라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도 그 뭐지 기술진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저희도 공부하면서 왜 나온 건가 이렇게 봤더니 리플을 만든 제드 맥켈럽이란 사람이 리플 운영진이랑 철학의 차이가 리플 CEO랑 철학의 차이가 있어갖고 나와가지고 스텔라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구성이라든지 그런 건 상당히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텔라가 쓰는 합의 메커니즘은 FBA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게 비잔틴 어그리먼트인데 이거를 Federated. Federated는 연방이란 뜻이거든요. Federated 다른 말로 하면 Decentralized예요. 예전에 있던 비잔틴 어그리먼트를 Decentralized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공통적인 거는 솔직히 진짜 없어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랑은 합의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공통점이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로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넘어가 주시면은 스텔라는 처음에 목적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텔라는 처음 개발 단계부터 금융기관이랑 지불 시스템들이 쉽고 안전하게 돈을 이동시키는 것만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스텔라는 그 처음에 자기네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부터 기존 금융기관 있죠. 우리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JP모건이 될 수도 있고 시티은행이 시티뱅크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과의 아까 말한 상호 운영성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염두를 해 두고 개발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분산한 시스템은 아닌 거죠. 완전 분산한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랑도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크립토커런시로 다 이렇게 묶어서 부르시는데 솔직히 순수한 의미에서 크립토커런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해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텔라의 목적 자체가 기존 금융 시스템이랑의 어떤 기존 시스템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됐다. 그리고 혹시 좀 재밌는 게 뒤에 부분에도 나오거든요. 그다음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여기도 나와가지고 잘생겼다. 신이 형보다는 좀 아니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제드 맥켈랍이라는 이 사람이 리플을 만든 사람이에요. 리플을 만든 사람이고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쓰셨던 이동키라든지 이것도 만드셨고 마운트 곡스를 처음에 이제는 만드신 분이죠. 만드신 분이고 처음에는 리플이라는 회사를 차렸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리플 CEO랑 철학적인 차이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스텔라가 리플 코드를 그냥 포킹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리플 스텔라 아빠가 리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 조금 포킹을 했었어요. 근데 얘네가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리플의 합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맞춤 있다 이제 시인이 형이 좀 말해주겠지. 아니 의문을 품지도 않았지. 그냥 사건이 터졌지. 어떤 사건이죠? 좀 스텔라가 의도치 않았는데 하드포크가 일어났어요. 아 포킹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상에 노드들이 있는데 리플의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두 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번 주는 아니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리플이 그 위험 네트워크 자체에서 그 위험성이 좀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일어나고 난 뒤에 스텔라 쪽에서 노드들을 전부 없애게 되죠. 전부 없애고 하나의 중앙 서버로 만들고
그거에다가 새롭게 개발된 그 부랴부랴 개발된 아 그때 그 포킹 합의 프로토콜을 다시 적용을 하고 저희가 말하는 SCP를 적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노드를 풀었어요. 웃긴 사건이죠. 김지원님 제드 맥켈럽을 리플에서 쫓아낸 사람이 여자친구인데 한국계입니다. 오 그런가요? 이건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항상 Who is it? 아 shoot. 제시카 아 shoot. 아 아는데 한국 사람 누군지 안 돼. 그분이 여친이에요?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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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았다는 거. 아, 그러니까 제드 맥켈럽 리플에서 쫓아낸 사람이 제드 맥켈럽 여친이라고. 아, 나 또 뭐라고? 나도 김지환이 여친이 그분인지 알았어. 엄청난 여자친구를 두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합의 메커니즘을 같이 만든 사람이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이 데이비드 마지에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입니다. 교수. 교수시고요. 네, 교수 포스 느껴지시나요? 말 잘해요. 말 잘해. 네,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때 분야이신데 그래서 스텔라 백서를 이분이 쓰셨어요.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SCP를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정립을 하셨습니다. 이동키로 안 좋은 영상 보다 걸렸나 보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완전히 사업화에 포커스가 둔 게 얘네 어드바이저 고문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고문을 보면 다 벤처 캐피탈 사람들이에요. 샘 알트만이라고 Y 컴비네이터 아시나요, 여러분들? Y 컴비네이터의 이제 프레지던트고요. 다른 분들도 다 벤처 캐피탈이 대부분 어드바이저로 많이 있어요. 개발진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래쪽 보면은 워드프레스 아시나요? 워드프레스 만드신 이제는 맷 멀런 웨크라는 분도 여기에 어드바이저로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은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상당히 그런 사업화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다 어드바이저를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잡겠다는 거죠, 솔직히. 예, 예, 예. 그래서 컨센서스 알고리즘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의 비주얼이 사실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거. 여기에 쏙 들어가는 그런 비주얼이라는 거. 아 진짜? 비주얼이? 왜? 지금 이분 이 아래 마트 몰른웨그 분 이분도 머리카락 분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나왔던 몇몇 분 이분도 그렇고. 형 머리도 상당히 근데. 아 그렇지. 간지야. 맞습니다. 원래 막 개발자분들 미국에 가서 보면 그분들 막 이 포니테일 하고 있잖아. 이거 뒤에서 말총머리 하고 있고 이 수염 덥수룩하게 나 있고 은행가들은 오히려 막 수트 빼 입고 있고 완전 극과 극이지. 알트코인의 백서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웹페이지가 나와요.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템에 화이트 페이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다 번역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사람을 저희가 찾고 있어요. 혹시라도 번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항상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리플이 재밌는 게 뭐냐면 리플이 아니라 스텔라? 아, 죄송합니다. 스텔라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제드 맥칼렙 생각이 뭐냐면 그 개발이 다 된 데 있잖아요. 선진국들은 너무 인프라가 이미 좋다. 그래서 불편함을 잘 못 느낀다. 그래서 인프라가 잘 안 깔린 대로 가자.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래서 얘네가 포커스하는 데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에서 영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나이지리아에서 영어를 쓰고 뭐 그런 인프라가 잘 운영돼 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은행 시스템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자기가 스텔라를 먼저 시범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이겠다라고 하고 나이지리아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그런 시범 케이스를 만드는 거에 엄청나게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이 재밌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나이지리아를 좀 집중해서 보셔서 그쪽에서의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고 잘 쓰면은 딴 사람들이 알기 전에 스텔라에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옮겨가죠. 아 그런가요? 블로그. 네. 블로그 그래서 약간 그런 개발도상국들에서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가주시겠어요? 이거 안할 거야? 이거. 네, 그래서 SCP라는 거는
이제는 비트코인에는 Proof of Work가 있죠. 이더리움에도 지금은 Proof of Work인데 캐스퍼라는 Proof of Stake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스텔라도 자기네들 블록체인이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분산화된 방식으로 업데이트 시켜나가려면 합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스텔라는 뭐 쓰냐? SCP,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잔틴 어그리먼트라는 방식이 기초한 방식이에요. 이거는 1980년대부터 연구가 되던 거예요. 분산화 시스템의 합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산화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건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된 게 비트코인일 뿐이지 20년 전,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는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그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은 은근히 겹치는 게 없어요. 비트코인 이전에도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개발된 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마이닝을 써가지고 채굴을 써가지고 합의 메커니즘 개발을 했잖아요. 작업 증명이라는 거를. 근데 제드 맥켈랩은 아, 나는 마이닝 없이도 합의 메커니즘을 개발하겠다. 근데 옛날 거를 개조를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들은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마 다 모르셔도 이것만 비트코인의 POW나 POS 그러니까 이전에 POW랑 POS 설명드렸었죠. POS랑 다른 것들은 뭐냐면 참여자들이 자기가 누구를 신뢰할지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차이점입니다. 잠시만요. 아니야. 여기 한 번만 네, 그래서 나중에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를 직접 선택할지 선택을 하고 이로부터 자기가 믿는 사람 참가자들로 구성된 이제 신뢰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 신뢰망들을 결합해가지고 얘네를 복잡한 투표 결과를 통해가지고 어떤 네트워크에 합의를 이뤄내는 방식이라서요. 오케이. 엄청나게 수학적인 작업 증명이랑 달리요. 이건 엄청나게 사회적인 합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다르다는 거 성격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도 리플 오늘 보면서 이거 엄청 느꼈어. 매번 느껴. 여기는 사회적인 그게 있어. 네, 그쵸.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신뢰를 형성하겠다라는 게 스텔라나 리플이나 둘 다 핵심에는 다 있어. 네, 그쵸. 그래서 그건 아마 금융기관이랑 기존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행장이라면은 리플이랑 스텔라 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비트코인 말고 리플이랑 스텔라는 옛날에 중앙화된 것도 유지를 시키면서 분산화된 요소를 추가를 잘 시켰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스텔라랑 리플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날 복습이 많은데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가 주시면 비잔틴 장군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어요. 아까 그 비잔틴 어그리먼트라는 게.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분산 네트워크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합의를 도달할 수 있을 거냐, 어떻게 세이프티, 안정성이랑 라이브니스를 확보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겠죠. 네, 그래서 비잔틴 어그리먼트는 1980년대부터 연구되던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이고 굳이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고 가장 유명한 게 PBFT라는 방식인데요. 굳이 이건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SCP가 쓰는 건 뭐냐면은 앞에 Federated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Federated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방이란 뜻이잖아요. Federation이. 그 연방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decentralized 돼 있다는 거예요. 분산화된 방식으로 비잔틴 어그리먼트를 구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산화된 비잔틴 어그리먼트로서는 최초가 스텔라 합의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탠포드의 이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논문을 자기가 났었죠. 30몇 페이지짜리. 그거 보면 진짜 머리 터져요. 저도 수학 건데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수학 공식이 그냥 한 3분의 2 정도가 그냥 수학 공식이고. 네. 그래서 아까 가장 차이점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누구를 신뢰할지 직접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어떤 차이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POW나 POS에서는 참가자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비트코인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해시 연산량이 가장 큰 참가자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토콜상 채굴을 제일 많이 하는 걸 정당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죠. 해시 연산량이 가장 큰 거. POS 같은 경우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을 제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이 가장 큰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FBA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프로토콜에서 정해주지 않고 나는 이 사람 믿을래, 나는 이 사람 신뢰할래 라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의미가 자기가 이게 사회적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가 믿는 사람을, 이미 믿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roof of work나 proof of stake랑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좀 어려운.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은 quorum slice라는 건데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참가자들의 그룹을 내가 설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노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A라고 봐요. A의 quorum slice는 A, B, C, D가 된다면 A는 나는 B, C, D를 믿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의 quorum slice가 A, B, C, D가 되는 거예요. E 같은 경우는 나는 이 A, B, D를 믿을래 라고 하면 B는 내 quorum slice는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E 같은 경우는 C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예. 아니면 A는 E를 믿지 않지. 아니, A는 반대로 E를 믿는 거죠. A는 자기의 quorum slice 밖에 E가 있으니까 상관을 안 하게 되겠죠. 근데 결국에 네트워크 합의를 도달하게 되려면 A가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되려면 C가 필요하잖아요. 결국엔 E랑 C랑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이가 이렇게 장이 이렇게 쌓여 겹치면서 이렇게 쌓아지듯이 네네. 치즈가 쌓아 올려지듯이 그런 식으로. 저랑 힐러리 클린턴이랑 몇 달이 걸리면 알잖아요. 6달이? 6달이. 대부분 6달이라고 하잖아.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quorum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결론에 합의하기엔 충분한 참가자들의 그룹 이런 quorum이라는 게 좀 생기고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중첩되는 그 신뢰망이 중첩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노드에서 전체 시스템의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 계속해서 투표를 거치면서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크게 아실 필요는 없고 엄청나게 이제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시아님이 네. 말만 자유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너가 이거 이 신뢰 시스템이 어떻게 자유가 아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 그렇죠. 왜냐면 이게 봐봐,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를 참가를 했어요. 너가 선택해 말은 자유잖아요. 근데 내가 뭘 보고 선택해요? 솔직히. 내가 진짜 내가 이 사람 뭐를 믿어? 뭐를 보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봐주세요. 얘네 사이트에서 직접 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티은행 믿어라요. 시티은행 믿고 뭐 체이스 은행 믿고 웰스파고 은행 믿어라예요. 웰스파고 믿어라인데 솔직히 말하면 자유인데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나? 이제 이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내 동네 사람들이 믿는 건 당연하잖아.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태어났다는 거를 자유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약간 네, 말만 자유죠. 너 진짜 자유. 내가 자유로우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내가 믿을 수 있는데. 그게 팔꿈치가 안으로 굽는다고 이것도 딱 프로토콜상에서 팔꿈치가 안으로 굽는 그런 예잖아. 네, 결국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신뢰가 큰 플레이어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얘네 말만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변에 얘네를 감시하는 기관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얘네를 또 믿지만 감시하는 기관들도 오케이라고 하면 믿겠다. 약간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신뢰망을 스스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은행을 믿겠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을 믿겠다. 근데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이랑 짜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신뢰망에 금융감독원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좋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기가 믿을 사람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연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개인을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기관들을 위한 시스템. 그래도 이제 처음에 말했던 그거잖아. 얘네가 금융기관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네, 금융기관과 개인을 어떻게 보면 이어하는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은행들은 약간 중간에 있는 시스템인 거죠. 자기가 사회적 신뢰가 크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
방식으로 다른 것과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예를 들어주는 게 뭐냐면 그 탑티어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되겠죠. 누구든지 믿을 수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 네. 근데 아래 맨 아래에 있는 소비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직접 믿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은행이 쌍방이 아니잖아요. 한 방향이죠. 한 방향. 네.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소비자들은 그 위에 있는 뭐 비영리 단체들을 믿고 그 위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은 또 그 위에 있는 은행들을 믿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신뢰가 모두 이게 쌍방이 아니어도 일방이어도 신뢰는 어떻게든지 형성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도 여기는 글로벌 레벨, 여기는 약간 지역적인 신한은행 뭐 이런 레벨, 뭐 협동조합 있을 수가 있고 맨 아래 자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자기가 뭐 여기도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데 네,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이동준님께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방송하면 지금 저희가 강좌하면서 이 강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맞죠? 이거 물어본다고 나쁘지 않고 저희가 천천히 좀 더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천천히 모두가 이해를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질문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 인터뷰에서도 그랬어요. 이 노드가 비트코인 누구나 노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일반 사람들이 노드가 되는 걸 기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큰 기관이라든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노드로 참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가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향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쓸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는 실제로 구현이 어떻게 될지는 또 의도랑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냐면요. 아까 보셨듯이 그냥 자기가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고 했었죠. 자기가 믿는 사람들의 집단만 신경을 써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신뢰망들의 중첩에 의해 가지고 여러 라운드의 투표를 거치거든요. 투표를 거쳐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중첩이 돼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특정 수 뭐 3분의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아 가지고 어떠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소셜한 개념이에요. 사회적인 완전 합의예요. 완전히. 거의 완전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는 뭐 블록이라든지 거래 내역,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내요. 네,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라이브 좀 어렵나요? 자, 하나만 말할게요. 하나만. 그 아까 프루프 이 작업 증명, 자산 증명, 그다음에 FBA에 관련돼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 합의가 왜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합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실에 있어요. 교실에 있고 이 교실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제 가로 10명, 세로 10명씩 해서 책상이 각각 있고 전부 다 앉아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 게임 해봤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뭐라 속삭이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게 끝까지 전달돼서 얼마나 달라지는가. 근데 저희가 이 게임을 할 것인데 이 극과 극에서 게임을 할 것인데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난 뒤에 그냥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전달을 하면 동시에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다 끝에 도달했을 때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명 중에서 50명은 한 사람의 메시지를 먼저 들었을 것이고 100명 중에 50명은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합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씩 그러니까 채굴을 하는 완성하는 블록이 무엇이다 완성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블록 완성했어. 그러면 이게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퍼지거나 아니면 방 중앙에서 시작해서 이게 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퍼졌을 때 51% 이상이면 작업 증명으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작업 증명이에요. 그냥 모두가 동일하고 그냥 말을 하는 거. 근데 자산 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하면 그 메시지를 하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목소리가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의 메시지가 우리는 더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교실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자인 애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가난한 애하고 같이 얘기를 동시에 들었을 때는 나는 부자의 얘기를 믿는 거예요. 또는 다르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부자 애들은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게 아니고 걔는 확성기를 살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럼 확성기로 말을 해요. 그러면 가난한 애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속삭일 수 있는데 부자애들은 확성기로 말해서 옆에 다섯 줄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산 증명, 그러니까 부자인 애들이 확성기로 써서 말했기 때문에 걔네가 합의에서 더 큰 퍼센트를 차지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했던 코럼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내 단짝이 있는 거예요. 짝지들이. 짝지들이 있고 나 진짜 친한 친구도 이 방에 있는데 어떻게 친한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모두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야, 영훈이 잘생겼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말을 믿으면, 나를 신뢰하면 얘는 내 말을 듣는 거고 다른 메시지가 오는데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는 거부를 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 확산이 되겠죠? 그럼 다 확산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합의를 받는가를 결정을 해요. 그럼 그 결정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보고 그게 사실이 돼서 블록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블록체인에서 블록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추가할 것인가, 어떤 순서대로 나열된 거래들을 추가할 것인가인데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실에서 가로 열 줄, 세로 열 줄에 사람들이 앉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합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설명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워져요. 네, 그래서 김경태님이 말씀하신 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들을 선택한다고 하면 카르텔을 형성해두고 네트워크를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닐까요? 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많이 비판을 또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또 모르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비잔틴 장군 문제가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던 교실에서는 모두가 말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는 일부러 누구는 무시할 사람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누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엉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래도 대다수에는 뭐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같은 거 51%,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약간씩은 다른데 대다수가 합의에 도달을 할 수 있나, 사람들이 뻘짓을 해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냐 없냐를 이 수학 공식이나 아니면 이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네요. 뻘짓을 해도 도달할 수 있다. 뻘짓을 해도 도달을 합의를 봐야 된다. 그렇죠. 할머니도 알아들을 정도로. 아, 나 모르겠어.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할아버지인 할아버지네요. 네, 아 제가 네. 답변할 건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너무 좋은 설명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빨리 끝낼게요. 장점이 뭐냐면 자산 증명 거래 처리가 SCP는 거래 처리가 빨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작업을 할 게 없기 때문에 메시지만 계속해서 전달하기 때문에요. 거래 처리가 빠르고요. 그만큼 연산력이라든지 에너지 소모가 적죠. 이제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의 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연산력이 에너지 소모가 적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원의 소유와 검증을 분리한다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주의 깊게 이해하시려면 보셔야 되는데요. 자원의 소유라는 거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Proof of Work에서는 자원이라는 게 해시 연산량이에요. 해시 연산량이 많은 사람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죠. 자산 증명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 같은 제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원의 소유, 그러한 자원의 소유랑 검증을 분리하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을 믿고 싶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roof of Work나 Proof of Stake에서는 신뢰망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만 딱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근데 SCP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신뢰 형성망을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장점입니다. 입이 마르겠어요. 아니 다 해가지고 네 그럼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쇄적인 속임수가 가능한데요 중간중간에 겹쳐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게 어느 정도가 겹쳐있으면 우리가 항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100%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장지인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게 뭐냐면요. 뭐라고 하셨냐면 FB에서 중간에 속일 수가 있으니까 작업 증명이랑 자산 증명을 같이 두고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런지요. 그게 비탈릭 뷰테린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 자체가 그게 비탈릭 뷰테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Proof of Work 같이 수학적인 증명이랑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같은 사회적 합의랑
중간에 잘 합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캐스퍼로 만들겠다. 이게 비탈릭 뷰테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약속에 우리가 약속을 사고 있죠 지금은. 예, 그래서 자기네는 둘 다 할 수 있다 캐스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근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배제는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죠. 네. 이게 아니면 인간이 이거를 컴퓨터가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 건데 검증을 하고 승인을 하는 건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꺼져 버리면 아까 말했듯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지 못하는데 얘가 일부러 꺼졌나? 아니면 실수로 꺼졌나? 맞죠?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 안 하는 척을 하는 건가? 저희가 알지를 못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배제하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까지 얘네가 뭐 악의를 품고 하거나 그 비잔틴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여전히 메시지를 전반적인 합의를 볼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지인이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면 텐더민트랑 코스모스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안에가 보시면. 네, 그래서 SCP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떤 수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확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의문이 있고요. 아까 말한 포킹 같은 것도 확장이 잘 안 돼가지고 일어난 문제거든요. 확장이 안 돼가지고 얘네들을 그 검증자들을 밸리데이터를 그냥 하나만 빼고 다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중앙화한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어요 중간에. 그런 이제 확장성의 의문은 계속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트러스트레스. 굳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도 수학을 신뢰하기 때문에 수학이랑 사람의 이기적인 그런 경제학적 경제적 유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네트워크에 참가를 해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진 참가자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 사회에 태어났고 이 사회에서는 우린 금융기관을 믿을 수밖에 없고 국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네. 내가 신뢰를 못 가진데도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네. 뭐지? 다양한 형태의 너가 믿고 싶은 사람 믿어라 이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죠. 솔직히 그게 되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또 사회적인 합의 메커니즘의 문제인데요. 공격 비용이라든지 신뢰를 수치화하기가 힘들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격 비용이 딱 나와요. 전 세계 채굴량의 몇 퍼센트를 먹으면 공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거나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신뢰 같은 경우는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몇 퍼센트 신뢰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 네트워크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이걸 공격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수치화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뢰도가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좀 단점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두 번째랑 연관이 되는 건데요.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 효과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참가자가 솔직히 검증에 참여하기는 좀 힘든 시스템이라서요. 중앙화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르텔이 생길 우려는 좀 있는 거죠. 근데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없애긴 했어요. 그러니까 없애서. 분산화가 정도라는 거죠. 정도.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중앙 충분히 어느 정도 효율성 담보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미 높은 수준의 신뢰가 바탕이 된 사람들이 하면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죠. 솔직히 좀 답답하고 그냥 기존의 은행들 그냥 쓰는데 지네들끼리 또 쿵짝쿵짝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솔직히 저는 싫죠. 네, 그래서 많이 이번에 좀 알아두셨던 것 중에서 블록체인이 뭐 기술 많이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사회적 특성이 엄청나게 강한 기술이에요. 합의를 봐야 되고 합의라는 것 자체도 수학적으로 하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서로 소통을 계속하고 내가 참여를 해야지만 유의미한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사회적 특성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록체인의 기술의 사회적 특성을 좀 많이 봐주시면은 앞으로도 좀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스텔라를 하고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물 좀 갖다 줄게. 아니, 있네.